동남역에서 태운 손님을 강진동에 내려준 택시기사 호철은 다시 동남역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각이라 강진로 4차선 도로에는 차도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하늘도 흐린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을씨년스러운 느낌마저 들었다. 동남역에서 다시 손님을 태울 생각에 호철이 엑셀레이터를 힘껏 밟으려는데 저 멀리서 한 여자가 호철의 택시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는 게 보였다. 뭐야? 이 시간에? 멀리서 보아도 손님의 복장이 조금 이상했다. 화려하게 이를 데 없는 비단 옷에 발에는 꽃신을 신은 모습이었다. 하, 옷차림이 범상치 않은데? 그렇다고 분위기가 무당 쪽은 아닌 것 같은데? 호철이 혼잣말을 하는 사이 어느새 그의 택시는 손님 앞에 멈춰섰다. 손님은 다급한 몸짓으로 차문을 열고 빠르게 뒷좌석에 올라탔다. 동남터널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타자마자 급히 목적지를 밝혔다. 급한 일이 있는 사람 같았다. 동남터널 근처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로 가신다고요? 호철은 택시를 출발시킬 생각도 않고 고개를 돌려 뒷자리에 손님을 쳐다봤다. 네, 사정이 있어 그러하니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님은 왠지 예스러운 말투로 다시 한번 목적지를 이야기했다. 아, 네. 호철은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손님이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 차를 출발시켰다. 새벽 시간이라 택시는 금세 동남역을 지나 동남병원 앞 대로를 질주했다. 그때 호철이 갑자기 뭔가 떠오른 듯 뒷자리 손님에게 말을 걸었다. 혹시 영화 촬영이라도 있는 건가요? 동남터널 근처에서? 호철의 질문에 손님은 조금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사님은 모르시는 편이 좋을 듯 싶습니다. 손님이 자신의 의사를 워낙 예의 바르고 정확하게 말하는 통에 호철은 군말 없이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데 밤에 저런 옷을 입고 저런 말투를 쓸까? 꼭 옛날 사람 같잖아? 호철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호기심을 억지로 가라앉히며 서우동에 진입했다. 이제 10여 분만 더 가면 동남터널이 나올 차례였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목적지입니다, 손님. 네, 감사합니다. 잘 달리던 호철의 택시가 신호에 걸려 서우동 사거리에서 멈춰섰다. 새벽이라 서우동 거리에도 자동차와 사람이 거의 없었다. 호철은 자신도 모르게 터져나오는 하품을 급히 한 손으로 막고 버릇처럼 택시 오른쪽 사이드미러를 슬쩍 바라보았다. 순간 그의 눈에 빠르게 다가오는 물체 하나가 들어왔다. 어? 저거 뭐야? 검은색 물체가 매우 빠르게 호철의 택시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거의 날아오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니 호철의 택시로 달려온다고 생각했던 그 물체는 지상에서 70cm 정도 떠서 날아오고 있었다. 뒷자리 손님도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는지 뒤를 돌아보았다. 허! 이런! 그들이 절 쫓아오고 있어요! 손님이 다급히 호철에게 말했다. 기사님! 전속력으로 빨리! 손님은 거의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다. 호철은 대답할 틈도 없이 마침 파란색 불이 들어온 교차로를 질주했다. 뒤에 따라오는 마차 모양의 차가 굉장히 위협적인 것을 인식한 호철은 마치 자신이 쫓기는 사람인 양 스피드를 냈다.
기사님, 빨리 동남터널로. 거길 가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호철은 그녀의 말대로 택시의 속도를 최대치까지 높였지만 검은 차와의 간격은 점점 좁혀졌다. 이러다가 따라잡히겠는데요? 근데 저 차 뭐예요? 꼭 들이받고 싶어서 달려오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 택시를 들이받아서 우릴 죽이려는 거예요. 뒷자리 손님의 말에 호철은 화들짝 놀랐다. 우리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를 태우시는 순간 기사님도 저와 운명 공동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호철은 다시 백미러로 상대 차와의 거리를 살폈다. 이대로라면 우린 30초 안에 저 괴물차와 부딪힐 겁니다. 호철의 다급한 말에 손님은 주섬주섬 옷 속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비단으로 만든 작은 주머니였다. 걱정 마세요. 나 미단이도 환술사의 딸이니까요. 환술사? 호철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단은 비단 주머니를 활짝 열어 창밖으로 던졌다. 순간 비단 주머니에서 나온 하얀 가루들이 호철의 택시 외부를 투명하게 만들었다. 미처 상황을 몰랐던 호철은 갑자기 택시 본네트가 사라지고 차 후미를 확인할 백미러마저 안 보이자 깜짝 놀라 튀어올랐다. 놀라지 마세요, 기사님. 저들을 따돌리기 위해 잠시 택시를 투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혹시 동남터널로 가는 다른 길이 있으면 빨리 그쪽으로 가주세요. 계속 직진을 하다가는 그들이 눈치챌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죠. 호철은 잽싸게 핸들을 꺾어 골목으로 들어갔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뒤따라오던 그 마차 같은 건 뭐고요? 아, 그게... 설마 저승사자들이 타는 마차입니까? 호철은 전에도 그와 비슷한 마차를 본 적이 있었다. 아닙니다. 저들도 저와 같은 환술사들입니다. 환술사라고요? 낯선 명칭에 호철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재주를 부리는 자들이지요. 가끔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도 하고요. 방금 자동차를 투명하게 만든 것처럼. 아, 그렇군요. 그런데 동남터널에는 무슨 일로? 죄송한데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터널에 도착해서 일이 마무리되면 제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네. 호철은 위기의 순간에 너무 자신의 궁금증을 내세운 것 같아 민망해졌다. 아, 내가 너무 주책을 부렸나? 다시 운전에 집중한 호철은 좁은 골목을 누비며 동남터널로 향했다. 동남터널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미단이 터트린 비단 주머니의 효력이 모두 사라져 호철의 택시는 제 모습을 드러냈다. 자, 저기가 동남터널입니다. 호철은 운전대를 잡고 있던 손 하나를 들어 멀리 보이는 터널을 가리켰다. 터널은 마치 악마의 입처럼 검은 목구멍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렇군요. 지금 시각이 새벽 1시 45분. 15분을 더 기다려야 하는데 저를 쫓는 흑천 환술패들이 곧 이쪽으로 몰려올 겁니다. 근처에 숨어 있어야 하는데 아까 써버린 비단 주머니가 아쉽습니다. 이럴 때 쓰려고 아껴둔 환술 주머니인데. 이왕 쓴 거 어쩌겠습니까? 저기 터널 옆 농로 쪽으로 들어가면 작은 숲이 나오는데 거기에 차를 대는 건 어떨까요? 아, 그래 주시겠습니까? 호철은 터널 근처에 있는 작은 농로로 택시를 몰고 들어갔다. 좁은 농로인데다 가로등도 없다 보니 운전이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었지만 호철은 베테랑 기사답게 길을 잘 헤쳐나갔다. 휴, 여기는 아무리 눈이 좋아도 찾지 못할 겁니다.
호철은 숲의 어둠 속에 택시를 대고 차 밖으로 나와 한숨을 돌렸다. 비단 옷의 미단도 답답했는지 따라 나왔다. 근데 저들은 왜 저렇게 위협적으로 손님을 따라붙는 겁니까? 미단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기사님이 이렇게 저를 위해 목숨을 걸어주셨으니 대답을 안 할 수가 없군요. 미단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하자 호철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꼴깍 삼켰다. 실은 전 고려시대에서 온 환술사 미단입니다. 제 아버님은 고려, 아니 아시아에서 가장 고명한 환술사 두명거사시고요. 어느 날 아버님이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환술을 만드셨는데 저에게 그것을 확인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하여 저는 1000년 후의 세상을 보기 위해 2021년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호철은 믿기 힘들다는 듯 미단을 빤히 바라보았다. 미단은 계속 설명을 이어갔다. 그런데 흑천 환술패들이 아버님의 시간 초월 환술법을 훔치기 위해 저에게 따라붙었고 그들도 2021년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시간의 문이 1년에 한 번 열리는 관계로 저는 지난 1년간 흑천 환술패들을 피해 여기저기 숨어 다녔습니다. 저는 혼자 몸으로 시간을 넘어왔지만 그들은 수가 셋이나 되고 아까 보셨던 대로 흑마차까지 타고 와 숨어 다니기가 참으로 힘들었지요. 이제 10분 후면 다시 아버님이 계신 고려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미단의 말을 호철이 받았다. 다만 흑천패가 그걸 막을까 봐 두렵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시지요. 미단은 품에서 작은 거울을 하나 꺼냈다. 동으로 만든 거울이었다. 거울 바깥쪽에는 호철이 읽을 수 없는 작은 한자들이 동그랗게 쓰여 있고 그 사이를 시침같이 생긴 뾰족한 침이 불규칙적으로 왔다 갔다 했다. 이게 뭡니까? 시간의 문이 열릴 때 이 거울이 있어야만 왔던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없으면 흑천 환술패도 고려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빼앗으려 여기까지 따라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제게 이것을 빼앗아 고려로 돌아가려 할 텐데 이것이 그들 손에 주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아, 그렇군요. 호철은 자신이 또 기묘한 일에 말려들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말인데 염치 없지만 기사님께 청이 하나 있습니다. 네? 청이요? 호철은 왠지 불안해졌다. 그녀는 호철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무언가를 속삭였다. 마음 좋은 호철이지만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힘든 듯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 그건 좀... 부탁드립니다. 이 거울을 그들에게 빼앗기면 고려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면 현대를 살고 있는 기사님의 세상도 어찌 될지 모르고요. 미단은 호철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우, 이러시면 곤란한데. 아... 호철은 고개까지 조아리는 미단을 매몰차게 내칠 수가 없었다. 그래요. 까짓거 합시다. 내가 이래봬도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인데 손님을 위해서, 아니 이 나라를 위해서 그거 못하겠소? 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단은 벌떡 일어나 호철의 손을 잡았다. 새벽 1시 55분경 호철의 택시가 동남터널 안으로 들어섰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운전은 호철이 아닌 미단이 하고 있었다. 운전을 의외로 잘하시네요. 이 시대로 넘어와서 배웠지요.
그녀는 제법 속도를 내면서도 여유롭게 택시를 운전했다. 일이 잘 되면 은혜를 갖고 싶은데 혹시 소원 같은 것이 있으신지요? 뜬금없는 미단의 말에 호철은 자신도 모르게 귀살수에 대해 이야기했다. 실은 내가 악귀나 귀물들을 상대할 수 있는 귀살수를 가졌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능력이 손이 찰 때만 발휘돼 답답합니다. 미단님 아버님이 이 시대에 있다면 한번 부탁해 볼 텐데 손을 늘 차게 해주는 기계 같은 거요. 시간여행도 알아내신 분이니 능히 만드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호철의 말을 듣던 미단의 눈이 빠르게 사이드미러로 향했다. 어? 그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아, 저 앞에 지금 시간의 문이 열리는데. 미단이 초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이제 내가 차에서 내릴 차례군요. 제가 부탁한 대로 차에서 내려서 위쪽 벽을 멍하니 쳐다보세요. 아시겠죠? 호철은 미단에게 엄지를 척 올려 보이며 조수석에서 내렸다. 호철을 내려준 택시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다행히 새벽 시간이라 통행하는 차가 없었고 택시는 곧 터널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시간의 터널이 이 벽에 생겨난 것처럼 쳐다보라 이거지? 이 옷차림으로? 호철은 자신이 입고 있는 고려풍의 의상을 쓱 내려다봤다. 그랬다. 호철은 미단과 옷을 바꿔 입었다. 흑천 환술패를 속이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어두운 터널이라 가까이 오기 전까진 호철의 정체를 알아보기 힘들 것이었다. 미단의 예상대로 흑마차를 타고 뒤따라오던 흑천 환술패가 차에서 내려 호철 쪽으로 다가왔다. 미단, 어림없다. 감히 혼자서 고려로 돌아가려고? 어서 시간 거울을 내놓아라. 그들은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서 있는 호철에게 달려왔다. 호철은 시간을 벌기 위해 도망치기 시작했다. 멈춰라! 호철은 택시가 간 방향으로 있는 힘을 다해 달렸고 그의 시야에 서행 중인 자신의 택시가 보였다. 택시 운전석 창문 밖으로 미단의 손에 들린 거울이 보이는가 싶더니 그 거울에서 나온 빛이 은빛 거품 같은 걸 만들었다. 그 거품은 순식간에 터널의 한 부분을 모두 채웠다. 아, 저게 시간의 문이로구나. 호철이 그것을 인지하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그의 어깨를 휙 잡아채는 느낌이 들었다. 호철은 그만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아니, 이건 미단이 아니잖아. 당황한 전패들은 호철을 밟고 미단이 타고 있는 택시 쪽으로 달려갔다. 넘어졌던 호철은 다시 발딱 일어나 흑천과 그의 부하들에게 몸을 날렸다. 이런 귀찮은 녀석이! 호철이 그들의 상대가 될 리 없었다. 하지만 호철은 미단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졌고 무자비하게 얻어 터지면서도 미단이 시간의 문에 들어갈 시간을 벌기 위해 최선을 다해 물고 늘어졌다. 야! 호철이 끈질기게 들러붙자 흑천이 품에서 작은 방망이 하나를 꺼내 휘둘렀다. 호철은 그 방망이에 맞아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호철이 깨어나 보니 여전히 터널 바닥이었다. 뒷머리를 만져보니 다행히 혹이 살짝 났을 뿐 피가 흐르진 않았다. 미단도 흑천 환술패도 안 보이네? 호철은 멍하니 앞을 응시하다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벌떡 일어섰다. 어? 내 차! 내 택시! 아마도 다급했던 미단이 호철의 택시를 탄 채로 시간의 거품으로 들어가 고려로 돌아간 것 같았다. 이럴 수가! 호철은 졸지에 택시 없는 택시기사가 되어버렸다.
어떻게 집에 들어가지? 뭐라고 핑계를 대지? 호철은 터덕터덕 터널을 걸어나오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아, 내가 왜 또 오지랖을 부려서 사고를 치나? 사고를! 아. 호철은 자신도 모르게 훌쩍이기 시작했다. 내 택시! 내 분신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걸 잃었으니 아이고! 호철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순간 호철의 귀에 익숙한 소리가 들려왔다. 허! 이 소리는? 분명히 자신이 몰던 택시의 엔진 소리였다. 눈을 들어 앞을 바라보니 그의 택시가 유유히 호철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호철은 어리둥절한 눈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택시를 바라봤다. 잠시 후 택시가 호철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웬 노부인이 택시 운전석에서 내렸다. 아니, 누구신데 내 차를? 호철이 의아한 눈빛을 보내자 노부인이 빙그레 웃었다. 저 모르시겠습니까? 네? 호철은 허리둥절한 눈으로 상대의 얼굴을 살피다 펄쩍 뛰어올랐다. 어? 설마 당신 미단? 네, 맞습니다. 미단입니다. 호철은 도무지 현재의 상황이 이해가 안 되었다. 일단 이거 받으시지요. 미단은 호철에게 차키를 건네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했다. 그러니까 30년 전. 아니, 호철 기사님 입장에서는 방금 전이었겠지요. 저는 호철님의 택시를 타고 고려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뒤에 흑천 환술패가 따라붙어서 그들과 길고 질긴 싸움을 벌였지요. 그 과정에서 시간 거울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흑천 환술패는 물리쳤지만 그 와중에 아버님도 돌아가시고. 아, 그랬군요. 호철은 그제야 조금 상황이 이해되는 듯했다. 그 바람에 저는 호철님께 택시를 돌려드릴 방법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난 30년간 저는 호철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버님이 남겨놓으신 서책을 바탕으로 시간의 문을 연구하고 드디어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드나드는 방법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한시적으로 작동하긴 하지만 시간의 거울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뒤늦게 호철님을 찾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미단은 깍듯이 인사했다. 아유, 아닙니다. 택시를 잃어버린 줄 알고 낙심하긴 했지만 이렇게 찾았으니 됐습니다. 그런데 택시가 30년이나 지났는데도 신기하게 그대로네요. 아버님이 숲속에 봉인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그대로랍니다. 아참, 그리고 이거. 미단은 호철에게 장갑을 건넸다. 가죽으로 만든 장갑인데 어떤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것인지 호철로서는 가늠할 수 없었다. 이게 뭡니까? 30년 전에 늘 손을 차게 하는 물건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백려우 가죽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아, 정말요? 호철은 기쁜 나머지 미단이 건네는 장갑을 바로 끼어보았다. 오, 이거 좋습니다. 장갑 끝부분이 뚫려 있어서 언제든 귀살수를 뿜어낼 수 있겠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한시적인 시간여행이라 서둘러 돌아가야 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미단님. 부디 건강하세요.
호철은 미단에게 넙죽 인사했다. 미단은 넉넉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 앞에 은빛 거품을 만들어 그 속으로 들어갔고 흔적 없이 사라졌다. 그날 이후로 호철은 운전을 하는 내내 그 가죽 장갑을 끼게 되었다. 오, 이거 여러모로 좋구나. 손에서 땀도 안 나고 핸들을 잡았을 때 미끄러지지도 않고 찬 정도도 견딜만하네. 호철은 미단에게 받은 장갑에 흡족해하며 오늘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동남시의 밤거리를 힘차게 달리고 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